우리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처음 보니까 역시 콤마 있죠? 그죠? 이 콤마가 은근히 중요하네. 그리고 had Tom known that이에요. 아, 마지막이 퀘스천 마크가 아니고 피에리오드다. 그런데 동사가 먼저 나왔다. 그럼 뭘 의심? 도치구나. 도치인데 had PP네. 아, 뭐? 가정법, 과거, 완료구나. 라는 센스를 키우시면 돼요. 그러니까 탐이 알았더라면, 알았었다면, 탐이 알았다면 뭐를 데디아를 그의 시크리터리가 고생하고 있었다는 걸, 고생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걸 알았더라면, from so much stress, 너무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는 blanker to work late on the project.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늦게까지 이제 일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텐데, 요거네요. 자, 그럼 이거 일종의 공식 같은 건데, if 주어, head PP, 콤마 나오고,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패턴이 뭐죠? would나, 뭐, could나, 뭐 이런 거, might나, have, PP 패턴을 취하죠.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었을 텐데.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찾아가면은, would, have, PP의 형태를 찾아가면 돼요. 찾아보니까 D 있네요. Would have PP. 오케이? 그다음 이제 답은 D로. 자, 이건 별로 22번은 그 챌린징한 그런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